날 우리나라가 자체의 신과 기술로서 광명성 3호 2기를 발사시킨 것을 보니까 이런 정말 신과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더구나 또 우리 김여름 최고사령관동님께서 우리 수령님의 탄생 100돌 시대를 2012년에 발사시켜 주신 것에 정말 온 나라 전체 천만 국민에게 신과 용기를 안겨주신 이런 뜨거운 사랑을 심장 깊이 느끼게 되면서 저도 맡은 일을 더 잘해서 우리나라 강성국가 건설에 적극 임하지 나가겠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이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이거 흥분된 감정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최철 제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자립적 민족 경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자체의 기술로 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했다니 이 모든 게 우리 모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보도를 듣자마자 가슴이 막 설렜습니다. 인공지구위성 제3호 2기 발사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경사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이걸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런 대경사를 맡고보니까 장모님 생각이 더 났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가 또다시 인공지구위성을 띄웠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듣고 우리 김정은 원수님의 유도 따라서 나가는 내 자국에서 사는 용의감을 또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와 같은 청년 과학자들이 이번에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자국을 위해서 과학 성과로서 인공지성을 띄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띈 것처럼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청년 대학생으로서 시대의 부름에 시대의 발걸음에 발을 맞춰서 우리도 자국을 위해서 뜨뜻하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슴 부풀게 됩니다. 광명성 1호와 2호를 쏴올린데요. 또다시 광명성 3호 2호기를 쏴올렸다는 소식을 접한 저희들은 정말 이 어느 주가 다 우리 선군조선의 것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런 격정을 금할 수 없고 또 선군조선의 청년이 된 남다른 명예와 공지로 가슴 벅차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 교리적인 사변을 아버지 장군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버지 장군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정말 온 나라 인민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대경사 중에 대경사를 안겨주신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온 나라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강의 도중에 광명성 3호 2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 성공했다는 걸 접하고 정말 청년 대학생으로서 긍지를 느끼면서 극동적 시장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과학자들이 자체 힘으로 광명성 3호를 쌓아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춰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자라난 김성통합대학 청년 대학생답게 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배워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자신의 높은 학과 실력으로 이번 자겠다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비바다국단 전체 창작가들과 이거 예술인들이 어제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성공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만세를 목청껏 부리며 정말 흥분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 농악물을 춤을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이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이 오려있고 이 선군의 위력이 과세가 아니겠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그 기쁠 때나 즐거울 때 특히 명절 때마다 이 농악물을 즐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바닥 때는 좋은 운용들이 많지만 오늘 농악물을 펼치게 된 것은 우리 과학자들이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의 눈을 높이 받들고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이 위대한 승리, 이 행복을 경축하기 위해서 농악물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농악물을 펼치고 경축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기 저국에 땅덩어리도 적고 인구도 적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주목할 이 시기에 광명성 3호 유성기 발사됐다는 것을 제가 저승적으로서 진짜 대단히 긍지감을 느끼고 저도 저승적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발사 성공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군악군 경사로 있게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얼마나 좋아하는가. 우리 저 군대와 인민들은 광명성 3호의 발사를 힘을 얻어서 방송국과 건설이 더 큰 게 이바지할 결심을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승민족된 긍지하자 모습을 온 세상에 소리 높인 목적권 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광명성 발사 성공의 기원, 이러한 과학자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고 또 이들에 대한 봉사를 잘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우리 인민이 가슴이 후련하고 예. 정말 우리 인민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정말 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얼마나 크고 큰 힘을 발휘했는가를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위성이 저 하늘을 날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국력이 막강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마음이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격정을 가슴에 새겨 안을수록 우리 장군에 비대한 그리움으로 더더욱 불타올라 우리 조국의 위대함과 장군에 비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안고 이렇게 경축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위성 발사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있고 당에서 키워준 과학자 기술자도 있는데 다음번에 발사에서 꼭 성공하리라는 우린 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성공한 것은 이런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당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그 신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것을 증명한 것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의한 운수님의 배려 위해서 평양 견학을 답사하면서 어제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발사 소식을 들으니까 야 우리 불패 위력 성군의 위력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새 견학소에 들어와서 견학 답사를 지나가 들어와서 농장원들과 서로 부는 견학이 울사좌라 하며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성군조석의 막강한 위력을 온 세계에 수여하며 발 높이 날아오는 이번 광명성 3호기 성과석 발사는 우리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그나큰 신승과 용기를 안겼습니다. 정말 한성이 터집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언을 받들고 우리의 과학자들이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서 우리 광명성 3호를 쌓아올렸다는 소식을 두고 아이들처럼 꽁청꽁청 뛰었습니다. 광명성 3호를 쏘아올린 이 크나큰 기쁨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조선의 위력이고 조선의 기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우리나라를 세계강국의 지위에 높이 올려세우시기 위해서 위성은 하늘을 날고 철갑산은 바다로 나가고 세계적인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흥 번영을 위해서 힘차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 광명성 3호 기쁨이 아침 9시에 보도를 접했는데 전체 인민들이 기쁨이 넘쳐서 더 강성 대구를 빨리 건설하게 해서 더 분발하고 사람들 다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민들이 다 가서 기뻐서 지금 경장합니다. 우리 구체적인 파악은 없지만 저는 그
운반 로켓과 위성을 다 같이 자체로 만드는 나라는 몇 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 로켓과 위성까지도 다 자체로 만들어내는 이 김일성 민족에 대한 푸나쿤 궁지의 자부심, 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강명성 3호가 이제 자기 궤도에 진입됐다는 그 감격적인 소식을 듣고 정말 얼마나 이 가슴이 부풀어 올랐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나라, 우선 우리나라 국력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예, 우리나라의 최신과학기술이 세계판도에서 아주 그 최고다는 이러한 그 신신과학 자랑을 쳐서 아주 그 궁지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권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면서도, 예, 우리가 이 모든 그 난관을 이겨내게 된 데는 예? 우리 장군님께서 정말 승려를 바치시고 여고를 바쳐서 이렇게 놓은 진짜 이 강명성 3호의 그 탄생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정말 힘과 연기를 백배의 힘과 연기를 정말 바꾸어서 수령님의 유훈,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서 정말 이 순간순간을 가볍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일념에 충만되었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발사를 성공시켰다는 소식에 접한 각지의 인민들도 기쁨과 환희 속에 춤바다를 펼쳐놓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인공지구위성 강명성 제3호 여기가 정확히 자해 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부터 이 궁지와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학과 기술이 이 높은 경지에 올라섰구나 하는 신심과 함께 김일성 민족의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이 가슴에 넘쳐납니다. 정말 이번 강명성 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는 백두산 대구의 위용을 만방에 가시한 선군조선의 장엄한 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장모님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강명성 3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었다니 정말 우리 장 땅 여성들 모두가 그들에게 달려가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는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소리 높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강명성 3호를 쌓는데 오늘 그 기분으로 우리 유명원들이 지금 쳐와서 춤을 춥니다. 강명성 3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조선민족된 자부심이 또 한껏 넘쳐납니다. 어제 강명성 3호 여기를 쌓아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김에 어쩍저쩍 말았습니다. 저는 이 강명성 3호 여기를 쌓아올린 과학자들처럼 내 조국 강성국을 위한 건설에 자신이 한 몸 다 바치겠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에 접하고 보니 왜 눈물부터 왔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부림으로 12월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이렇게 고단한 신심을 안겨주시고 용기를 주신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이 납니다. 이번 강명성 제3호 2호기 성공적인 발사 소식에 접하고 우리 도안의 그 과학자 기자들이 그 기쁨에 너무 기워서 이게 출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강명성 3호 2호기 성공적인 발사는 그 우리 자립적 민족 경제의 그 막강한 그 위력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최첨단 돌파 사상의 위대한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 도안의 모든 과학자 기자들은 이번 강명성 제3호 2호기의 성공적인 제작과 발사에 참가한 청년 과학자들이 투쟁 기풍을 본받아서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서 제기되는 과학적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감으로써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경제강국 건설 구상을 적극 받들어 나가겠습니다.